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우리가 어떤 부품을 쓸 거냐면 HCSR04라는 제품을 쓸 건데요. 이 초음파 센서가 뭐 하는 거냐면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를 먼저 보시면 트리거와 에코가 있어요. 트리거는 우리 방아쇠를 의미하죠. 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파를 쏘는 거예요. 여기 물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코는 이 물체가 이제 음파에 부딪히고 돌아왔을 때 여기 이쪽에서 봤습니다. 에코로.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물체가 멀면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물체가 가까우면 갔다 돌아오는 데 시간이 빨리 걸릴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게 초음파 센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음파라는 건 소리를 말합니다. 소리. 소리는 1초에 340m 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전투기 속도 같은 거. 마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음파가 물체가 가까울수록 물체에 도달했다 되돌아오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도달할 때까지의 이제 음파가 갖다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요것이 이제 초음파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초음파 센서 있죠? 그러면 초음파 센서의 VCC를 아두이노의 VCC, 그 다음에 GND를 GND, 트리거를 2번, 에코를 3번. 트리거 쏘는 느낌이니까 트리거는 아웃풋이 되겠죠. 에코는 이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인풋이 됩니다. 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두이노 쪽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트리거 2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요. 에코는 3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니터가 없죠. 결과를 볼락 하면 아두이노는 모니터가 없으니까 우리가 PC나 노트북으로 연결된 모니터를 사용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시리얼 모니터와의 통신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속도가 이제 9600bps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핀을 쓰는데요. 트리거는 이제 쏘는 거니까 출력용이니까 아웃풋이고요. 에코는 이제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인풋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코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루프 안에 이제 주요 코드를 넣는데요. 먼저 트리거를 쏘는 거예요. 쏘고 난 뒤에, 여기에 딜레이 쓰는 게 아니고요.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딜레이는 밀리초예요. 1000분의 1초지만,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는 100만분의 1초예요. 이 10을 적었으니까, 100만분의 10초, 즉 10만분의 1초가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음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속도예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요. 음파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또 뭐합니까? 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파가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이제 물체에 도달하고 부딪혀서 이제 도착했을 때 이제 받는 게 에코예요. 이때 이제 에코를 키는 거예요. 에코를 켰을 때이 펄스 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거는 펄스니까 L이고요. 요거는 I입니다. 요거 보통 코딩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시간 측정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달했을 때 이제 시간 측정을 할 건데요. 곱하기 17 나누기 1000. 이거는 뭐냐면 앞전에 그림 보시면 음파가 340m예요. 근데 이제 그 음파가 물체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왕복 거리가 되니까 우리가 340m니까 나누기 하면 170m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cm로 찍히거든요. 결과가 cm로 찍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당입니다. 초당 340m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공식을 써서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찍고 단위를 센티미터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0.1초 간격으로 계속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업로드를 눌러줘요. 업로드 누를 때 아두인 우노인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포트 있죠?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업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저는 이미 해놨는데요. 결과를 보면요. 예. 이 보시면 이게 시리얼 모니터예요. 이렇게 요거를 눌러 보면 이제 계속 측정하고 있죠. 초음파 센스가 저는 저기 바닥 그 책상 위에서 이제 천장까지 쏘는데 천장까지 거리가 160cm예요. 그 위에 손을 얹어 볼게요. 보세요. 이제 손 가까이 되니까 뭐 3cm, 15cm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 음파를 쏘잖아요. 그리고 받아야 되는데요. 너무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가까이 돼요. 완전히 막아버리면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숫자가 뜨죠. 완전히 막으니까요. 한쪽에서 음파를 쏘고 한쪽에서 도달해야 되는데 손으로 완전히 막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너무 가까운 거리도 측정하기 힘듭니다. 대략 한 3cm부터 한 3m 미만까지 이제 거리 측정하기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리 측정뿐만 아니라 앞에 물체가 있다 없다를 또 판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음파 센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